뭘 봐요?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고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하러 왔습니다. N케이스 M1 가지고 제 컴퓨터랑 비슷한 성능에 이걸 조립을 했었는데 거실에 설치해 놓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요거 케이스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풋프린트가 조금 짧으면 좋겠는데 이 케이스는 사용을 이렇게 해두고 한단 말이에요. 발받침이 밑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 저게 설치를 하면 코가 길어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TV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막 전원 버튼도 막저 구석에 막 이렇게 있어서 써야 되고 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코가 조금 짧은 ITX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죠. SFF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저번 시간 조립했을 때는 제가 이 케이스에 후면 팬도 안 달아놨었고 그때 수냉 컬러도 커세어 걸로 조립을 해가지고 펌프 소음이 조금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펌프 속도를 낮추면 물방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펌프 속도를 올리면 펌프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크라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똥색 녹투아 팬도 원래 하단에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전체 팬을 똥색 A12X25로 변경을 했고요. 그러니까 쿨링 부분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예요. 아, 그리고 바꿨어요. CPU를 9900에서 그때 9900 했을 때 램오버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8700K로 바꿨어요. 글카 점수가 예전에 벤치 했을 때보다 엄청 잘 나왔네요. 그때 34,000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36,74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글카 온도가 61도고 CPU 온도가 50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봐도 CPU 온도는 61도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글카 온도 58도로 더 낮아요. 이쪽 구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온도 55도까지 올라가긴 하네요, CPU 온도가. 근데 막 평균적으로는 한 40도 중후반에서밖에 안 노려요, CPU 온도가. 글카 온도 70도도 안 찍는 거 보니까 엄청 착하고. 시네벤치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 점수는 3,773점이 나왔어요. 시네벤치 R20가 이제 병렬 연산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코어 스레드 빨 비례해서 그냥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9900은 8코어 16스레드 CPU였기 때문에 4,000점대 중반이 넘어서 나온 거고 지금 8700K는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뭐 게이밍 성능은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조립할 케이스는 NGXT의 H1입니다. 이거가 국내에는 아직 정발을 안 했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아직 정발을 안 했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인데 이제 받았어요. 왜 이제 받았냐? 이거 해외에서는 이미 리뷰들 막다 나왔어요. 2월 말인가? 20 며칠인가? 그쯤에 리뷰가 다 나왔는데 국내에는 늦게 들어온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리뷰용 제품을 브라보텍, 국내는 NGXT 유통하는 업체가 브라보텍이죠? 아무튼 케이스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와, 세관 감사 안내문? 물품 검사 실시. 아, 세관 검사가 지금 빡센가 봐. 이걸 뜯어서 검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관에서 넣었나 봐. 오, 뽁뽁이 잘돼 있고요. 뽁뽁이란다. 스티로폼. 제품이 이렇게 나와. 뭐야, 블랙이야?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블랙을 보내주셨구나. 재질은 코팅이 돼 있어요. 오, 코팅이 무광 코팅인데 느낌이 쇠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알칸타라 만지는 것 같아요. 뭘로 코팅인지 모르는데 진짜 신기해요. 제가 무광 코팅들 다른 걸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런 코팅으로 돼 있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약간 파져 있어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케이스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케이스 가격은 349.99달러입니다. 지금 국내가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브라보텍한테 제품만 그냥 받은 거라서 제가 이 영상 편집해서 올라갈 때쯤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답변들을 얻어내서 편집본에 띄울 수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일단 국내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냥 환율이랑 부가세 계산하고 대충 뭐 뽀찌, 아 뽀찌가 아니고 대충 약간 플러스 알파 붙는 거 생각하면 40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49.99 약간 삘 오긴 한데 뭐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케이스만 그 가격이 아니에요. 케이스만 그 가격이면 뭔데 이 케이스 하나가 그렇게 비싸냐. 아무리 비싸봤자 막 200달러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케이스들이 이게 350달러면 왜 이렇게 비싸냐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만 350달러가 아닙니다. 이 안에 다른 제품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죠. 세 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요 유리 어떻게 열죠? 오! 오! 아, 유리 쪽도 뽁 뽑힙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통유리로 보이는데 뒷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까지 그거 처리가 돼 있습니다. 실드 돼 있어서 유리가 그렇게 파손이 쉽게 날 것 같진 않네요. 그냥 빠지구나! 나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네요. 뽑은 거는 여기 안쪽에 먼지 필터가 내장이 돼 있어요. 이쪽이랑 이쪽 모두. 먼지 필터는 자석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힙니다. 자석 퀄리티는 괜찮네요. 딱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거의. 그리고 안쪽에 이것들이 있는 건 나사통이겠죠? 일단 수냉쿨러 쪽을 먼저 분해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이거 나사 두 개를 풀면 열 수 있다고 하고 닫을 때 이제 케이블이랑 호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힘줘서 절대 닫지 말래요. 짜잔, 이걸 나사 두 개를 풀고 이렇게 들면 딱 열립니다. 닫기 전에 수냉 호스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닫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성품은 여기가 끝이고요. 제가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만 350달러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케이스는 140mm짜리 일열 수냉 쿨러가 장착이 돼 있고요. 파워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풀 모듈러. 이거는 SFX 사이즈 650W 골드급 파워고요. 아니다, SFXL입니다. 이 두 개 다 제품은 이 케이스에만 들어가는 맞춤 제품인 것 같고 따로 제품을 단독으로는 안 팔고 있는데 NGXT에서 팔고 있는 일열 140mm 수냉쿨러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거의 단종됐다시피 하지만 X53이 240mm짜리 그게 130달러고 일열짜리 수냉쿨러는 X42가 있는데 최저 102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시소닉 파워 기준으로 하면 시소닉도 이거랑 스펙이 똑같은 파워가 있어요. 시소닉의 포커스 SFX-L 650W짜리 골드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가 국내가 기준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쳐가지고 한 32만원? 환율이라 이런 거 계산하면 한 32만원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 아까 전에 제가 국내가가 5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제외를 시키면 케이스 가격만 18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하나 더 포함이 돼 있다고 했는데 라이저 카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라이저 카드가 SFF 중에서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도 뭔가 맞춤 제작으로 막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휘어가지고 딱 맞게 제작이 돼 있어요. 근데 라이저 카드가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3-4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커스텀 들어간 거 생각하면 한 5만원짜리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케이스 가격이 한 10만원 중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라이저 카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이거 눌렀다 떼는 거 원래 그냥 플라스틱 잠금식으로만 돼 있는데 잠글고 푸는 게 이거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어. 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본다. 기존에 있던 여거부터 조립 해제를 할게요. 분리 끝!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문구들은 다 떼겠습니다. 아 찐득하다. 아 시국이 어느 때인데 찐득한 걸로 만들어놨어. 야! 탈을 제거 짓을게요. 와 편한. 여기 나사가 뭐 들어있는지 봅시다. 설명서 있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케이스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케이스 여는 법이 설명서에 적혀있어. 왜 적혀있는 거지? 일단 NGXT답게 뭐 3.5파이 오디오 잭 하나를 헤드폰이랑 마이크로 분리시켜주는 거 있고요. 4극짜리를 이제 3극 두 개로 분리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모드 전면 패널에 다는 그리고 케이블 타이는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나사들 들어있습니다. 백패널 요건 뭐지? 아 요거 암드 장착 방식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암드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기본이 있는 브라켓 쓸 거고요. 기타 나사들은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 개수가 굉장히 적네요. 조립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필요한 것들 자체가 다 어셈블 그러니까 조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 고민이에요. 이 나사 박는 구간이 이렇게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요. 직각으로 안 들어가네. 이것도 굉장히 얇은 드라이버라서 이게 들어가는 거지 조금 그렇네. 일단 여기에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요건 좋네요. 전면 USB 케이블들. USB 3.1은 게이밍 엣지가 포트가 없죠? 포트 없으니까 이건 빼두고 3.0만 꼽이겠습니다. 와 3.0 이거 좋네. 왜 다른 회사는 이렇게 안 하냐? 다른 회사들은 이 3.0 케이블이 동그란 케이블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런 식으로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 이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좋네. 칼국수 플랫. 아 그래
케이블 연결하기가 엄청 쉽게 돼 있다. 다 뽑혀 있어가지고. 요렇게인가? 뭐가 맞는 거지? 일단 먼저 장착해 놓고 갈게요. 장착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네. 이거를 이렇게 박아두고 생각보다 힘을 줘서 박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빼고 해야겠다. 두 개만 빼고 두 개를 여기다 박아두고 하면 될 듯? 친구야, 넌 할 수 있어. 아씨, 다 박아두고 하자. 조립이 이렇게 하면 좀 빡세긴 하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처음 장착할 때 박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영상 보시고 조립하시는 분들이 알고 조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다. 원래 수냉쿨러들이 수냉쿨러 박는 이게 그냥 덜렁덜렁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꽉 조이게 가지고 지금 백패널이 이걸 내가 손을 넣으면 툭 하고 빠지잖아요. 그게 안 빠지게 앞에서 꽉 물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거 4개를 박으면 뒤에서 손을 놔도 메인보드가 뒤로 안 떨어져요. 어느 쪽이 흡기고 어느 쪽이 백이냐고요? 이쪽이 백이고 여기가 흡기. 그러면 이거 흡기네? 수냉쿨러 흡기면 백이는 누가 해주죠? 여기 백이가 없잖아요. 배기가 파워가 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근데 파워는 케이스 쪽이랑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패널을 닫으면 단독 쿨링이야. 그렇네, 이거 케이스 팬도 없는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라디에이터 쪽이고 라디에이터 쪽 전원 케이블이 여기 있네요? 그렇다고 호스에서 지금 케이블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워터블럭에는 케이블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라디에 펌프 달린 것 같아요. 예전에 개 구조랑 똑같은 거잖아요. 프레데터가 라디에 펌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없지만 단종돼서. 일단 여기 스펙상으로 램이 45mm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스킬 트라이던트가 44mm거든요? 그래서 딱히 간섭 없이 잘 들어갑니다. 도미는 간섭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카는 독립적으로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장착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글카는 들어가는 게 스펙상으로 몇 mm까지 들어가니? 2.5슬러 305mm? 넉넉합니다. 오, 그리고 넉넉하게 케이블은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8핀짜리 4개. 8핀 4개를 쓸 일은 없고 886, 888 이런 거 쓰는 글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카를 쓰라고 두 개를 뽑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파워 부분은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 어? 오! 여기가 이제 뽑으면 2.5인치 SSD나 하드 같은 거 두 개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확장 추가하신다면 하실 수 있고 이걸 뽑으면 이쪽 부분이 모듈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안 쓴다 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뽑아서 닫으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쓸 거다 아니면 뭐 보관 용도로라도 박아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케이블을 두 개 더 박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모듈러가. 근데 제품 구성에는 추가 케이블들이 안 들어 있었어요. 뭐지? 그 뭐 따로 사서 쓰라는 건가? 완성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 아까 전 리뷰 다 안 했는데 이 케이스 포트가 USB-C 타입 포트 하나, USB 3.0 전원 버튼 3.5파이 이거 아까 전에 분리하는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포트 적은 거는 NGX 종특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두 개 넣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나? USB 3.0 꼭 한 개만 집어넣어 주시더라고. 아, 그 두 개 좀 넣어주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 케이스의 단점? 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드가 밑으로 박히기 때문에 케이블 포트가 아래쪽으로 나와요. 아래쪽으로 나오면 단점이 뭐냐? 일단 이만큼의 공간을 더 차지하고요. 이 케이블을 나중에 장착하려고 했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 케이스가 전면 USB 포트 개수가 적잖아요. 개수가 적은데 USB를 전면에 많이 꼽는 사람이다. 그러면 USB 허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꼽을 때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꼽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사이즈를 말을 안 해드렸는데 사이즈는 187 그리고 187.6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띵 하고 187, 187이라고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요. 높이가 38.7cm입니다. 부피는 13.6L예요. 제가 원래 조립했었던 N케이스 M1이 12.7L인가? 12.몇L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글카 자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13L 중반쯤에서 이 정도 글카 호환성을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럼 이제 컴퓨터 꼽아서 켜봅시다. 소리가 꽤 크다가 아니고 개 큰데요? 와, 1800rpm이네. 펌프는 최대치? 펌프는 최대치 돌릴까? 팬속은 1000rpm? 1000 수준으로만 딱 높이고 합시다. 1100은 조금 소리 난다. 1000 딱 좋죠? 이제 굉장히 조용해요. 아까 N케이스 M1 수준? 그거보다 더 조용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떨 것인가?
점수는 36,273점. 아까보다는 점수가 좀 낮죠? 근데 이 정도는 오차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온도는 와 아까보다 CPU 온도는 엄청 잘 잡히네. CPU 온도는 뭐야,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40초반이요? 아까 55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아까 피 끝이 한번 튄 거니까 평균적으로 가정을 해도 여기도 40도 초반에서 놀거든요? 초중반에서? 아까 N케이스 M1에 쌍팬 단 것보다 CPU 온도는 이쪽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글카 온도가 높아요. 글카 온도가 68도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N케이스 M1이 2열 순행이더라도 100이었잖아요. 하단에서 글카 공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걸 CPU 순행쿨러에서 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뜨겁게 데펴져서 CPU 온도 쿨링이 더 안 됐을 거고, 글카 쿨링은 하단에서 팬 두 개가 받쳐주기 때문에 글카 쿨링이 엄청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의 구조 자체는 배기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 뜨거운 열이 계속 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사용했을 때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점수는 뭐 아까하고 거기서 거기고요. 뭐 오버 수치가 바뀐 게 없고 스로틀링이 안 생기면 점수는 거기서 거기죠. CPU 온도는 67도입니다. 확실히 CPU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훨씬 쿨링이 좋지 않나 생각돼요. 그건 좋아요. 간지. 간지는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특히 글카 역간지 부분이 전면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역간지는 확실히 살릴 수 있고 램 부분도 전면에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런 N케이스 M1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 안에서 나오는 그런 빛들, 간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지적인 부분, 그리고 케이스가 풋프린트가 좁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위로 높은 거지 앞뒤 옆으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N케이스 M1이나 뭐 기타 우리가 SFF 케이스는 대부분 해외 제품들이 많습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을. 그런 제품들도 이제 물량이 많이 빠지고 가격대가 비싸고 막 이제 케이스다 보니까 배송비도 더 들고 하니까 유저들이 막 중국에서 직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국내에 출시한 SFF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NGX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왜 접근성이 높냐면 구매하기도 일단은 쉽고 케이스, 파워, 라이저 카드, 쿨러 이 네 개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조립하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준비할 거는 ITX 보드에다가 M.2 SSD 하나 달아놓고 램 달고 CPU 달고 갖고 오면 글카랑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조립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유저가 준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가격대도 SFF 케이스 치고는 적당한 가격대라는 거.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행쿨러 AS가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일체형 순행쿨러 AS 3년이면 저가형 순행쿨러들이나 그 정도 AS 하지 고가형 순행쿨러들은 막 5년, 뭐 크라켄도 6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짧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많이 아쉽다는 거. 뭐 나머지 부분 케이스 라이저 카드도 통합해서 3년이고요. 이제 파워만 10년입니다. 파워 AS가 10년인 거는 뭐지? 시소닉 OEM인가? 10년 AS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시소닉이거든요. 내가 보여줄게요, 그거. 요거 판박이 아니에요? 방열판 위치 갈라진 거, 캐패시터 들어있는 거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내가 뜯어서 하는 거는 이제 AS가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해드리겠지만 지금 겉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거의 그냥 99%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OEM이면 굉장히 믿을만해. 이거 OEM이라는 거는 뭐 슬리빙 케이블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봐야겠죠? 아! 라이저 카드 젠3입니다. 4.0 케이블이 아니라는 거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다면 4.0 케이블을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나중에 4.0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되면, 지금 솔직히 암드 글카 때문에 4.0을 당장 지원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엔비디아 차세대가 4.0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일에 혹시나 나온다면 그때 돼서 리뉴얼해서 추가를 시켜줘도 되겠죠? 라이저 카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아! 아쉬운 거 하나만 더 말할게요. 프레임이 알루미늄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하단 부분이 올 플라스틱입니다. 이쪽 하단부 프레임이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아랫부가 굉장히 그 바스켓 같고 굉장히 좀 싸구려 같이 보이긴 해요. 이쪽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철인데 이쪽 프레임이라든지 이쪽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플라스틱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